오늘 하루 V앱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하루였고, V앱을 하겠다고 좀 너무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더 그런가? 아무튼 저는 또 내일 스케줄을 위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또 축구를 봤는데 응원하는 팀이 이겨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기분 좋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V앱은 모르겠고 다음 또 콘텐츠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굿나잇.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유산소만 하고 갈 건데 쭉 롱테이크로 편집이 힘드시겠지만 해볼게요. 40분을 무산소로 했고요. 달린 거리는 5.6km 정도 되네요. 375칼로리. 여러분, 저는 운동을 끝나고 본가에 와서 지금 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저녁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밥대가 돼가지고 밥을 먹고. 약간 보쌈 같은 거야. 바베큐 보쌈. 바베큐라 그럴 수도 있고 보쌈이라 그럴 수도 있고. 맛있는데? 무슨 국이죠 이게? 시래기 국인가? 아닌데? 어 맞아? 배춧국? 배춧국. 제가 이거, 좋아하는 영양 만점의 건강한 반찬들과 이거 먹을 때는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오늘의 메인, 사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요새 제가 땀을 많이 흘리고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기 좀 먹어줘야 돼요. 한번 싸서 먹어봐, 이 무에다가. 잘 먹겠습니다. 쌈무. 쌈무 하나만. 아, 지금 운동했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려. 원래도 심각한 수전증에 힘이 떨어져가지고. 아유. 잘 먹겠습니다. 보자. 근데 형은 그냥 김치 싸 먹는 걸 더 좋아하긴 하더라. 오, 맛있긴 한데. 시지 시큼하지. 어, 너무 새콤하다. 새콤달콤. 그러면 이 김치를 싸 먹어. 항공샷. 고정이 안 되나? 우와. 이번에는 김치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량.
화분은 응? 되게 조화 같다. 되게 예쁘지? 특이하네, 신기하네. 저거 그거잖아, 코알라가 코알라가 먹는 나무야, 유칼립투스. 여기 여기야. 팬더가 먹는 애. 코알라, 코알라, 팬더. 아, 팬더란다. 코알라라고? 응. 코알라가 먹는 애래요. 방금 들었는데. 어린이 여러분, 항상 음식은 반찬 골고루 다 챙겨 드셔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골고루 잘 안 먹어서 이렇게 덜 큰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 엄청 많이 먹었는데 딱 어릴 때 안 먹었어. 너무 안 먹었잖아. 잘 먹어야 되고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운동했어? 됐어? 찍고 있는 거? 형이 테니스를 치고 집에 왔네요. 너도 지금 바로 먹으면 되지. 콩나물. 이렇게 맛있는데 어렸을 때 왜 싫어했지? 애기들 입맛이 그렇지 뭐. 알 수가 없어. 알 수. 애기 입맛이 그렇지 뭐. 잠도 늦게 자고. 일찍 자야 되는데. 우유도 안 먹고. 잠은 지금도 늦게 자. 우유도 지금도 안 먹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 10시부터 2시까지 그게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올 때라는데 그때 안 자고.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들 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된다는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본 기억이 별로 없고요. 살면서 우유도 먹으면 맨날 우유 먹으면 맨날 배탈 나서 못 먹었고요. 밥도 잘 안 먹었고. 여러분은 성장하는 여러분은 일찍 자고 많이 자고 잘 먹고 네? 하면은 큽니다. 다른 반찬이 별 필요 없지. 이거 뭐 형님 이거 뭐 그래도 반찬이 부족. 향이 좋아. 마늘 해가지고. 응 이거 자체로 향이 좋은데요? 마늘 많이 했어. I love garlic. 저희 어머니 얼굴 모자이크 부탁드립니다. 지금 들어왔어요? 세팅을 안 한 상태라서 어머니가 출연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무 이상해. 하면 안 돼. 그만 찍어. 이제 편안하게 밥 먹어. 편안한데? 너무 편안하지 형님. 저는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을 끊겠습니다. 안녕. 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녀캠입니다. 미녀캠. 아 힘들다. 아 오늘 또 등산 갔다 왔더니 너무 힘드네. 아. 아 오늘 한층 더 등이 넓어지신 것 같아요. 혹시? 엉덩이도 이쁘고. 근데 되게 등산복이 되게 힙하다. 코다기가. 약간 힙스러우니까 요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등산 다니나? 소중한 것들은 항상 멀어져 눈을 겹게 반짝이잖아. 마무리 해봤는데요. 브이로그 혹시 출연하고 싶으신 분? 누구 브이로그인가요?
제 거예요. 네, 끝났어요. 아,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아, 네, 여러분. 비투 연습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형 브이로그 많이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어차피 구독은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어차피 구독은 비투비라고 했다. 맞습니다. 어차피 비투비 채널이라서 이거 여러분 모두가 좋은 거니까 비투비 사랑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그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은 댓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좋은 댓글만 나쁜 댓글 고소 사랑해요. 거의 뭐 노빠꾼데 분위기. 안녕. 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뭐가 있어? 안녕히 계세요. 야 누구 차 타 근데? 형 저로 가요. 아 그래. 아 그래. 알았어. 가자. 같이 가. 나 짐 좀 짐 좀. 안녕. 지금 집에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야. 촬영 제 맘대로 할게요. 네. 예. 초상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민혁 장 다들 잘생겼구만.